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10일 금요일 11시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주말 출석을 그동안 주장했던 이 대표, 일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검찰과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죠. 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대표 수사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또 천공에 대한 공세를 펴면서 맞불에 나섰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하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장관님,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요구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었다면 심각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요.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실 국회 대정부 질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이 대표가 연루가 됐다, 이런 의혹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 인사를 만났는데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명의의 친서도 북한에 전달됐다는 보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은 위법이라는 게 법무부와 통일부 장관의 답변이었습니다. 통일부가 승인하지 않은 북한 고위층 접촉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지 않겠습니까? 적법한 그 통일부의 승인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일 겁니다. 네, 이재명의 경기도가 했었던 대북사업의 책임자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다. 김 전 회장의 검찰 진술 먼저 살펴보면요. 본인의 대북 송금은 대선을 앞두고 준비하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였다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의 이 대표의 평양 공항에서의 기자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이런 진술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금의 대가로 북한에서 받은 영수증도 일부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부지사는 옥중 서신을 보내서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화영과 이재명 대표님,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대북 송금이 필요한 경기도에 어떠한 대북 활동도 없습니다. 네, 이 대표 역시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했다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찍혔던 날 대장동 관련의 재판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김 전 회장을 바꿔줬겠느냐라는 겁니다. 쌍방울과 본인을 왜 관련시키냐고도 말을 했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이재명을 왜 관련을 시킵니까? 네, 이재명 대표 당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오는 10일 11시에 출석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출석 일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검찰과의 신경전이 계속됐는데요. 이 대표는 이렇게 주말에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주중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전 9시 반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오전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출석하겠다라면서 10일 11시로 이렇게 조율이 됐는데요. 9시 반과 11시, 1시간 반 차이지만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오전 중에는 어느 정도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확 달라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선 조사 때 밤시간까지 연장 조사를 하는 건 거부를 했었죠. 이번 조사 때도 지난번처럼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한다는 방침인데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급적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에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설득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검찰 출석 일시가 조정이 되면서 국민의힘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대표가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무 때문에 휴일 출석을 고집한다는 말에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라면서 이 대표가 특별 대접이나 황제 조사를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갑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어제 대정부 질문 첫날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총리부터 대통령 측근 실세 장관들이 총 출동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어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이제 발의가 된 날이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질문이 집중이 될 줄 알았는데 최다 출연자는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이 공세에 집중하면서인데요. 한동훈 장관을 불러내서 김 여사와의 친분부터 따져 물으면서 대선 당시 김건희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장관 역시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에 보니까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합니까? 위원님 안 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그럽니까?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한테 호칭이 뭐죠?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거 이미 다 드러난 이야기고요. 한 번도 안 보고 언제적 지난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사나든가 수사 경찰관에게 물어봤어요. 선배의 부인과 후배가 카톡을 했다. 이걸 어떤 관계라고 하느냐. 아주 밀착 관계라든가 특수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거 굳이 경찰한테까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제 비서가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제 부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아직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네, 어제는 이 민주당의 공격수 정청래 최고위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한 장관의 답변까지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 제가 이 사안을 하나하나 말한다면 제가 이재명 사안을 물어봐도 다 하나하나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것도 무슨 말씀이신가요? 모르면 통과. 네, 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언급이 됐는데요.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서로 좀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장관님? 예? 혹시 본인은 논문 쓰신 적 있습니까? 유학 갔다가 한번 쓴 게 전부입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이건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논문 잘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썼어요. 아무리 친해도 이건 너무했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 주시든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전화번호 좀 주세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한 장관이 인기였습니다.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스토킹을 하고 있다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지 않느냐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직접 고발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그 청담 뭐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탐사는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기현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속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이어서 유튜버 천공의 관저 결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천공이 유력 대통령 관저 후보지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뒤에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가 바뀌었다. 이런 믿기 힘든 의혹이죠. 대통령실은 이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야당 의원, 또 소문의 출처인 전직 국방부 대변인, 또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까지 모두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공식 보고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살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보고책에 의해서 보고받은 내용을 그 당시 현직 국방부 대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일기에 적어서 책의 정식으로 출간한 내용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이 정도 근거라면 기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고발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제적 수사권이 있는 데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네. 엄격하게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
네, 민주당은 이 천공 의혹이 박근혜 정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유사하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죠. 오늘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천공의 다른 발언들까지 소환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천공이 그 직후에 영국 여왕의 조문을 방문하는 것은 명분 없이 조문을 가면 귀신이 붙는다고 강연을 합니다. 그 이후에 비행기의 출발 시간이 7시에서 9시로 바뀝니다. 그 결과 조문을 하지 않고 곧바로 만찬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공세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천공이 공관을 방문한 날 CCTV와 통화 기록을 공개하라라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진실 논쟁해봐야 끝이 없고 그렇지. 국회에서는 그냥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까고 CCTV 까고 그러면 빨리 끝내는 게 좋죠. 이런 거 가지고 오래 끌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동행했다라는 이른바 또 윤핵관 의원 한 명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뭐 똑같이 그 핸드폰 까면 되죠. 네, 오늘은 오후에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10일 출석 예고한 이재명 대표, 검찰과 신경전, 김건희 여사 천공 때리며 한동훈 장관과 충돌한 민주당.